아마데라 사람 요셉이 빌라도더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가길 청하니 이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료와 함께 세마포로 감쌌더라. 이후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더라. 먼저 도착한 제자가 무덤에 이르러 밖에서 안을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 뒤 베드로도 따라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개켜 있더라. 성경의 요한복음 20장을 살펴보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세마포, 수위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 그를 감싼 천입니다.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로 441cm, 세로 113cm의 아마포로 어느 날 자취를 감췄던 수위의 행방은 1353년 프랑스 왕국 리레이의 성당에 나타났고 이후 1578년 토리노 대성당으로 옮겨져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보관 중입니다. 1898년 5월 이탈리아의 아마추어 사진가 세쿤도 피아가 우연한 기회로 촬영한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이 미스터리, 토리노의 수위 미스터리입니다. 세쿤도 피아가 수위 사진을 찍기 전까지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감싼 천이었다는 이야기로만 전해지고 있었을 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진실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에 찍힌 수위 모습이 공개되며 그 진위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며 진실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교황청의 주최로 전시된 수위를 처음 본 세쿤도 피아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소유주에게 부탁해 작업실로 가져와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네거티브 필름을 보던 중 놀라운 형상을 보게 됩니다. 반전된 색상의 네거티브 필름 속 수위에는 눈을 감고 수염을 기른 남성의 형태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수위에서 나타나는 남성의 모습은 마치 성경에서 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세쿤도 피아는 교황청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지만 교황청은 이것을 세쿤도 피아가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쿤도 피아가 찍은 사진은 점점 대중들에게 퍼지며 무성한 소문만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교황청은 1931년 주세페 앙리라는 사진가에게 재촬영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역시 남성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며 세쿤도 피아가 찍은 사진은 진실이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교황청은 수위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극도로 제한한 탓에 명백한 결과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과학자가 이 수위에 대한 진실에 의문을 제기하며 1978년 토리노 수위를 연구하는 프로젝트 팀인 스토프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 팀에는 물리학자, 열역학자, 고고학자, 생물학자, 사진기술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978년 10월 120시간 동안 스토프팀은 적외선 분광법, 엑스선 방사선 촬영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수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연구 결과를 1981년에 발표하게 되는데 수위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그린 것이 아닙니다. 페인트나 염료 또는 얼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VPA 이미지 분석기 장치를 이용한 3차원 스캔을 통해 수위와 신체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음이 분명하며 어떠한 예술가의 산물은 더욱 아닙니다. 실제로 혈액 얼룩은 헤모글로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청 알부민에 대한 양성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위에 나타나는 가시면류관에 의해 생긴 피의 흔적, 창에 찔린 듯한 상처로 보이는 흔적 등을 설명하며 우리는 이 수위가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실제 형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놀라웠지만 여전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싼 수위였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당시 과학기술로 밝힐 수 있었던 것에는 한계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기에 그 진위에도 많은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88년
토리노의 수의를 소장하고 있던 발레스트레노 추기경은 그해 10월 13일 수의가 가짜라고 발표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도 함께 발표하게 되는데 수의는 영국 옥스퍼드대, 스위스 취리히대,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 샘플을 보낸 뒤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연구한 결과 그 시기는 1260년에서 1390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일치된 실험 결과를 얻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각 대학의 샘플을 제공할 때 이 샘플이 어떤 것인지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각 대학에서 조사하고 공동의 시기를 분석했다는 것에 그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발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시기와도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토리노 수의 진위 논쟁은 단번에 잠재워지는 듯 했습니다. 수의가 천년 이상 행방이 묘연하다 어느 날 갑자기 프랑스 리레이 성당에 등장한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그 진위가 매우 의심된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그렇게 토리노 수의 그 자체는 진실일 수 있어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의라는 것에는 거짓으로 무게가 점점 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논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데 수의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988년에 탄소연대 측정 실험에 오류가 있었다며 실험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532년 수의를 보관하던 샹베리 예배당에 화재가 발생하며 당시 소실된 부분을 천 조각으로 기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샘플로 보낸 조각들은 바로 이 부분을 보내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토리노 수의가 진짜라 주장하는 이들은 1973년 스위스 연방경찰 범죄과학반 프라이 박사가 조사한 결과로 58종의 꽃가루 중 45종은 예루살렘 근처에만 자생하는 꽃가루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토리노 수의가 조작이라면 어떻게 사해 근처에서 자생하는 꽃가루가 묻을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의 직물이 이스라엘 쪽에 있었을 가능성은 증명했지만 꽃가루 자체의 연대를 밝힌 것이 아니다. 그리고 13세기에는 성물이라 불리는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던 시기였고 그러던 1353년 갑자기 나타난 수의에 대해 그 출처가 어디이고 교차 검증이 필요한 역사적 기록 또한 없다며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양쪽의 이렇다 할 새로운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논쟁만 지속되는 가운데 토리노 수의가 대중에게 공개된 지난 2010년 5월 토리노를 방문한 베네딕토 16세는 이 수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피로 새겨진 성상이며 그 가치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무한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청의 입장은 누구나 그 수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싼 것이라 믿는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진위와는 상관없이 신앙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토리노 수의 자체는 진실일지 몰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의였다는 것에는 그 존재와 기원에 대해 여전히 미스터리로만 남아 그 진실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진실의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막이었습니다.